이번에는 제가 미국 올때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면세품을 많이 못 샀어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것만 조금 샀는데 한번 끌어볼게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탄 디퓨저예요. 이거는 그냥 사면 가격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면세점 갈 때마다 사고 있어요. 여기 거가 향이 인위적이지 않고 좀 자연스러우면서 고급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요. 디자인도 되게 이쁘거든요. 요거는 제가 한국에서 사용하던 거를 아까워가지고 들고 왔어요. 요런 디자인이에요. 되게 이쁘죠? 여기다가 에센셜 오일 떨어뜨려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원래 짝꿍 생일 선물로 가져오려고 했었던 건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입국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생일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생일 선물로는 다른 거를 이미 줬고, 이거는 약간 늦은 생일 선물 겸 크리스마스 선물 겸 해가지고 주려고요. 제가 여기 아르마니 향수향을 좋아해가지고 제 취향에 맞춘 선물 세트입니다. This is your late birthday gift and early Christmas. Happy Christmas! Thank you. Christmas in September. 이거는 제가 작년 말쯤에 홀리데이 세트가 나왔을 때 제가 미국에 빨리 올수 있을 줄 알고 미리 사놨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미국에 오기까지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릴 줄 몰랐어요. 이게 홀리데이 세트로 나왔던 거라서 포장도 되게 이쁘고 리본 포장? 이렇게 패키지가 되게 이쁘게 나왔던 거예요. 근데 산지는 제가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어떤 구성을 샀었던 건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가 일단 언박싱을 해볼게요. 짜잔! 아마 향수하고 바디로션 세트로 된 거를 사는 것 같아요. 과거에 나 잘했다. 소소하게 요거 하나 주문했어요. 다른 것도 종류가 많던데, 일단 이거 하나 써보려고요. 지금 랜딩한 지 2주 조금 지난 것 같은데, 그린카드가 도착을 했어요. 저는 요즘에 처리가 느리다 그래가지고 되게 좀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엄청 빨리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웰컴 가이드도 같이 들어있네요. 오늘은 시댁에 방문을 합니다.
튀김 냄새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오늘 이제 시애틀로 가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날씨가 밖에 좀 뿌연 거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도 날씨가 스모크가 좀 심해가지고 많이 뿌연 상태예요. 그리고 오늘 뭐하지? 시애틀로? 아니야, 뉴욕 갈 거예요. 이번 주에 캠핑을 가려고 했었는데 날씨가 계속 이래가지고 그냥 시애틀 쪽 가가지고 시간을 보내다가 오려고요. 콜롬비아 강이 엄청 넓거든요. 근데 강도 잘 안 보이고 다리도 거의 그냥 희미하게 보이는 수준. 장미를 만들어 놨어요. 이거 좀 귀여운 것 같아요.
We don't even have to go. We can order and I can drive and pick it up. Oh, okay. That's even better. Even better. And they have French fries. 오늘은 제 생일인데 식당에 가서 먹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그냥 다 픽업해서 왔고요. 요거는 우나기, 살몬, 아보카도로, and 칼라마리, 시에로, 스파이시 튜나, 필리, 라스베가스. 잘 먹겠습니다. 짝꿍이 픽업하러 갔다가 이렇게 작은 케이크도 같이 사왔어요. 짠짠짠짠 삥.